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볼에 와닿는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. 부산은 14도, 거창은 6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. 한낮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. 한편 오늘 부산 등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. 오늘 아침까지 일부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.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내륙 지역은 대부분 한자릿수로 꽤 쌀쌀한데요.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.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2도, 창녕은 23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23도, 양산은 24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은 만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.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금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. 비가 오면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.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